빠빠 에맹 마몽 유바리 씨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좀 중독성 있지 않나요? 네, 빠빠 에맹 마몽 마몽.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 저 3696님이요. 아, 저 그 노래 알아요. 제가 배운 피아노 교재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이게 원래 좀 교재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노래인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버전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엄마 아빠 좋아 막 이런 식으로도 있고. 아빠. 네. 엄마 좋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아마 제일 앞 페이지 쪽에 좀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따뜻해요 노래. 너무 귀엽고 맞아요. 이현경 씨는 유바리 씨 몇 살이세요? 완전 애기 목소리예요. 아. 귀여워요. 반했어라고 하셨는데. 맥시 부끄. 네. 부끄럽다고요? 아, 네. 아니. 맥시 부끄는 부럽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 부끄 부끈 줄 알았어요. 예. 그래요. 원단영님께서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고 저는 유바리님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유바리님 너무 사랑스럽네요라고. 센스 있다. 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홍대광 씨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회사 건물을 청소해 주시던 아주머니께서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쉬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달간은 회사 동료들이 돌아가며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합니다. 평소에도 별로 깨끗한 편이 아닌 동료들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든 말든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다들 청소를 회피하네요. 벌써 2주째 참다 못해 저 혼자 청소한 게 여러 번이에요. 물론 솔선수범으로 청소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제 김 과장님께서 에이 화장실이 좀 더럽던데 화장실 청소해야겠다 라며 저를 바라보는데 순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냥 참고 청소를 했더니 이제 너무 당연스레 생각하는 직장 동료들. 착하면 손해라고 하더니 다들 이기적인 이 행동 너무 싫어요. 속상하네요 정말. 힐링 음악 부탁합니다. 케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뭐 가끔 예를 들면 뭐 숙소 생활하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가끔 이런 뭐 안 치우고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설거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가끔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막 뿌듯하고 멤버들이 좋아할 모습에 행복하고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는 사실 여기는 회사고 그쵸. 집이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신경도 안 쓰고 그쵸. 있는 이런 상황이 속상할 것 같기도 한데 다들 뭐 지수 씨는 자연인이라서 화장실도 자연인 아니에요. 화장실이 상상은 가긴 하는데 예, 뭐. 왠지 물어보기 죄송스러울 정도. 네. 집은 깨끗해요. 집은 네, 약간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침대가 거기 있고 막 그런 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청소기는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편이에요. 너무 자주 돌리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데요. 네. 연도 날 언제 한 번씩 가르세요? 저요? 면도는 눈썹 깎는 깔로 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털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기를 자주 그래요. 돌리는 편이죠. 털 때문에. 대광 씨는 룸메이트랑 네. 같이 살죠? 네. 뭐 지금 룸메이트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따로예요. 그래서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 집은 안 들어간 지 지금 몇 달이 됐고요. 싸웠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이 많아서. 집이 많아. 좋네요. 예. 그러면 같이 살 때 네. 주로 이제 청소를 좀 나눠서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욕실 청소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룸메이트는 룸메이트는 남자들이 방을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욕실 청소가 재정 씨도 진리입니다. 욕실이 좋아요? 진짜 네. 재밌어요. 네. 저는 그 원래 하얘니까 깨끗해지는 모습 보면서 모습. 저도 화장실 좀 저희 화장실 좀 더러운데. 저희 집도 네 저희 집까지 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물때 같은 게 살짝 문대면 다 지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청소를 자주 시켜요. 좋습니다. 네. 청소하시 미국에 있을 때도 좋다고요? 저를 시키셨어요. 잘해서. 저는 화수구에 그 외계 생명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약간 그 찐득찐득하면서 그 닦아야 되는 그 그래서 안 검은... 치우신다고요? 아니요. 그걸 치울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옷걸이로 이렇게 치우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유바리 씨는 뭐 여성이시다 보니까 워낙 깔끔하실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통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네. 저는 매일 청소기를 돌리지도 않고요. 네.
듣다 보니까 제가 되게 더러운 사람 같긴 한데 노력은 하고 살아요. 네. 예. 왜냐면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카락이 금방 쌓여요.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말리 한 번만 말리면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막 머리카락 천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카페트를 깔 필요가 없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장판도 장판도 약간 그런 색깔로 초이스를 했어요. 잘 안 보이는 색깔로.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직장 재밌다. 네, 이거 화장실 청소 같이 안 해주는 좀 마음씨 안 좋은 동료들 때문에 힘드신 K씨를 위해서 힐링 라이브 박재성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저는 윤종신 선생님의 선생님. 네. 내일 그 선생님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그래요? 내일 할 일이라는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가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 그 MP3 플레이어에 박재성 씨 부른 내일 할 일 버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사를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아 그래도 뭐 좋았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재성 씨의 내일 할 일 박수로. 잠깐만 근데 힐링 제목이 K씨한테 내일 이거 하라고 청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은 또 그 내일 할 일이 맞아요 맞아요. 매일 미루세요. 박재정씨의 내일 할 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